이번에 한국을 삿포로 왕복을 했는데 거의 200만 원 썼네요, 둘이서. 코로나 전이면 그 1인당 왕복 100만 원이라고 하면 유럽이네. 유럽이죠. 유럽 갈 돈을 갈 때는 저가 항공, 올 때는 대한항공 이코노미를 타고 태우고 왔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네, 한국 가서도 뭐 돌아다니는데 이번엔 좀 많이 돌아다니겠거든요. 출장 가서 좀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번엔 좀 그러지 못했네요. 맞아, 별로 놀지 못했습니다. 어제 왔거든요. 갈 때는 그 있잖아, 그 진에어를 탔거든요. 예, 내가 이그 한진그룹, 대한항공 그룹은 내가 칭찬을 좀 해야죠. 진에어에서 그 이번에 그 프로모션 해가지고 짐이 원래 그 저가 항공사는 1인당 15kg예요. 근데 그거 라인 스탬프 보여주면은 1인당 25kg까지 공짜래. 스텝 아니에요. 뭔가 라인 있잖아. 쿠폰? 회원 쿠폰. 보여주면 공짜래. 그래갖고 그 진에어 그 이번에 둘이서 이제 그 있잖아요. 25kg, 25kg, 50kg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같이 카운터에 무게를 딱 쟀어요. 53kg야. 오상이 딱뜬 거야. 맞아, 맞아, 오상. 조졌다. 이 저가 항공사에 카운터 가면은 이거 시끄럽다고. 뭔가 버려야 돼. 이거 빼세요 이러면서 알더구. 추가 금 내기 싫으면 빼세요 이거부터 해가지고 알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아 이거 조졌다 이거 우짜지 이러고 이제 표시는 안 하고 있잖아. 속마음으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제 카운터 누님이 초보자였어요. 초짜였어. 추미코가 일본 사람인데 성이 박씨잖아요. 내가 나 성이 바뀌었으니까 보면서 이제 일본 분 이러면서 보면서 좀 일이 더딘 거예요. 있잖아요, 여러분 알죠? 옆 카운터는 바로바로 이제 사람들이 체크인 하는데 우리가 느리니까 이게 좀 뭔가 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제 있잖아, 좀 높은 사람 선배님. 선배님 딱 보고 있다가 아 그거 말고 이거 알죠 그거? 아, 그게 아니라 이거 짐을 딱 보고 이거 아, 예 이러면서 내가 이제 쿠폰이요 이러 보니까 쿠폰 이러면서 뒤에 선배님이 쿠폰 이거 쿠폰 알죠 그 느낌?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누님이 이제 이러면서 예 이러면서 입력을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빨리 이제 3kg 넘었다 이거 말하는 거 기다리고 있었지. 저 박준식님 자리는 몇 번이고요 이러면 안내를 해주면서 그렇죠 여러분 체크하고 끝났는데 3kg 오버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엄마를 더. 한 발도 없던 거예요. 내가 딱 끝나고 나서 뭐 했습니까? 나 이제부터 이제 진에어 탄다. 진짜, 야, 이 대인배. 감사합니다. 저도 수많은 저가 항공사를 다 타고 다녔지만은, 이런 대인배는 처음 봤어요. 맞아, 맞아. 그까지 이제 됐다, 이거야. 이게 우리가 짐을, 뭐라 해야 되냐, 가방을 총몇개 맡겼냐. 하나, 둘, 세 세. 개. 세개 맡겼거든요. 여러분, 그 비행기 탈때 있잖아. 짐 맡기면은, 그 바코드, 스티커 주죠. 짐 맡기신 거, 이거 이제 나중에 짐 찾을 때, 번호입니다. 번호 찾으세요 이러면 주잖아요. 그걸 내가 두 장을 받았거든요. 추미코, 왜 이게 두 장이지? 난 짐을 세개 맡겼는데, 아, 요새는 이제 진에어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추미코 한 장, 오상 한 장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출국심 사고 일본에서. 그리고 이제 뭐냐, 들어가가지고, 면세점 가가지고, 박가니 오상은 니꼬니꼬, 그 한다스 사고, 그래놓고 이제 한국 갈 거다, 비행기 탈 거다라고 딱 진에어 그 탑승 있잖아요. 나 기다리고 이제 서서 있었다? 그러는 거 이제 손님들 탑승 시작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쫙 몰리는 거예요. 나랑 추미가 뒤에 섰지. 서가지고 딱딱딱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그 항공기 탈때 여러분 그 있잖아 탑승구에서 삑 하고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삑 하는데 갑자기 이제 누님이 잠깐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 옆에서 딱 낚고 있던 그렇죠 여러분. 바코드를 하나 딱 나한테 주는 거야. 카운터에서 빼먹었다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쩐지 하나가 비더라고요. 딱이말 하고 나서 그냥 됐어요. 예, 맞아, 맞아. 처음 받았어. 잠깐만 이럴 때 3kg는 돈 내라는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맞아, 맞아, 맞아. 아까 못 아까 받았다 못 했었지. 받았으니까. 근데 아짐 이거 스티커 하나 이래가지고 스티커. 이번에 갈때 진짜 여러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서울 인천 가는 게 비행기가 비싸가지고 1인당 50만 원이에요 표가.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진짜 둘이서 100만 원짜리 편도표 사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짐 무게는 상관이 없는가?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해봐. 저가 항공사가 1인당 50만 원짜리 받아가지고 태우는데 거기서 3kg 추가했으니까 돈 내세요 이러면은 그건 진짜 그거는 양심이 없다 그죠? 그렇죠.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이게 기내식도 뭐도 없어요. 없어. 물도 한잔안 주는 거 여러분 그 있잖아. 아무것도 없이 우리한테 탄 거예요. 그리고 아쉽게도 있잖아. 신치토세 국제공항 그 비행기 타기 전에 뭔가 주먹밥이라든지 뭔가 먹을 거 사고 싶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날 이제 아침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공항에 갔거든요. 일하다가 이제 갔기 때문에
비행기 타기 전에 매점이 있으니까 매점에서 뭐 사야지라고 했었는데 그거 이제 다 문 닫은 거예요. 삿포로 거기가. 도시락을 못 싸요. 그 도시락도 없고 그리고 뭔가 간단한 그 음식을 파는 데가 있었는데 그게 매진. 다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 사 들어갔어요. 그냥 선물 과자? 그다음에 자판기에 그거 녹차 있잖아요. 물도 안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밥이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면 더 배고픕니다. 사람이. 맞아. 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네어 그 자리 좌석에 딱 앉아 있었는데 앞에 이제 그 자리 좌석 앞에 뭐가 안내문이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기내 판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딱 봤어. 그럼 뒷페이지 딱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컵라면 팔더구만. 그렇지. 컵라면. 오징어 짬뽕, 신라면 뭐부터 이래가지고 우동, 우동 튀김 우동 이게 하나에 4달러였어요. 4달러. 어 컵라면 하나에. 그 내가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다. 이거를 먹어야 되겠다. 과자랑 녹차를 먹으면 배가 안 차지. 맞아. 그래서 비행기가 뜨고 내가 그걸 봤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뭡니까 비행기가 이제 딱 가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딱 가는 길이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위에 버튼 누르면 여러분 승무원 누님이 옵니다. 뚠뚠.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거 옷잠 주문 됩니까? 얘가 딱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놈이 아 예 고객님 아직까지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지가 않았으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난 이 말 하는 거예요. 저희가 못 기다렸네.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마 네가 걸신 들린 건 알겠는데 안전벨트 사인도 안 꺼졌는데 뭘 라면을 달라 그러냐.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시면 다시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급해서요. 그러다 이제 다시 가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어서. 좀 이제 위에 빨간불 있잖아요. 그게 꺼질 때까지 위에만 가만 보고 있었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뚱뚱 이러더니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러자마자 바로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그러다 이제 다른 누님 오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옷잠 되죠? 예, 가능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이제 옷잠, 이런 추미코 뭐 먹을래? 옷잠. 응, 추미코도 옷잠. 이래가지고, 옷잠 두 개요. 안전벨트 꺼지자마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받다 했어요. 일받다. 네. 결제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이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드요. 이러니까, 아, 그럼 카드를 지금 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잖아. 잠깐 그거 위에, 짐에서 이제 지갑에서 카드 꺼내가지고, 여기요. 이래가지고, 이제 주니까, 이게 받아서 이제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3분 정도 지났나? 아, 그러니까 빨리. 비닐봉지에 이게 라면을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들고 있어, 왔더라고요. 있어. 아 비닐봉지 들고 왔어? 준거. 준거. 이거. 야 누가 보면 광고인 줄 알겠다 지네요. 이 봉지 안에 라면을 넣어서 들고 온 거예요. 이거 추미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주위 뜨거우니까 드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있잖아. 이 봉투 안에. 이 봉투 안에래 컵라면 넣어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뜨거워지네요입니다. 뜨거워지네요. 여러분, 내가 처음 시켜봤어요.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라면을 컵라면을 까가지고 뜨거운 물만 부어가지고 이 봉투에 넣어두고 수프를 이제 따로 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뭐 사람마다 짜다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수프는 이제 맞게 조절하세요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프 이거 있잖아. 우리가 따로 이제 탁탁탁 틀어놓고 이제 뚜껑을 닫고 가만히 있었지. 그것 한 이제 2, 3분 지나니까 바로 이제 후비적 하니까 익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뚜껑을 딱 까가지고 이제 라면 젓가락으로 이래가지고 하나 딱 퍼 넣었다? 이야, 이런 맛이 없어. 기가 막히다. 정말 뭐지? 10배, 100배 맛있었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맛있어요. 공항에서 뭐 매점도 다 팔리고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 과자랑 녹차만 마시는 그런 공포감에서 동해 바다를 가로지르는 그 상공에서 오징어 짬뽕을 딱 한 입 먹으니까 이야, 진짜. 야, 내가 군대 때 라면 끓여 먹은 이후로 진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아시죠? PC방 효과. 저가 항공이니까 자리가 세 개 좁은 항공이에요. 예, 맞아요. 제주도 가는 거 그런 느낌. 근데 내가 딱 열어가지고 옷잠의 냄새가 이제 둘이서 확 퍼지는 거야. 농담 안 하고. 내가 한 입 먹고 이런 순간 갑자기 비행기 기내에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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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그렇죠. 갑자기부터 이제 승무원 누님들이 바빠집니다. 네, 그리고 저 이제 후다닥 후다닥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뒷자리 분. 바로 우리 뒤에 분도 이제 신라면 시키셔줘 이래가지고 바로 이제 신라면 오더라고요, 뒤에서.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누가 보면은 그저 지네어가 그거 찔러 넣으면 자객 같은 느낌이지만 내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가지고 몸속에 둘이서 이제 와, 이런 맛이 없다. 이야, 이러면서 있잖아. 국물도 진짜 둘이서 농담 아니라 끝까지 있잖아. 국물도 끝까지 다 마셨습니다. 뭐 아시아나라든지 대한항공 같은 거는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신청하면 라면 끓여주는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서 라면 먹으려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뭡니까? 저가 항공 타서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 좋았습니다.
3kg 요금 추가 안 불었으니까 그 돈으로 라면 사 먹은 거라 생각하면 되니까 나름 공헌을 한 거죠. 제가 저가항공 타고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정말로 그 뭐라 해야 되냐 만족스러운 플라이트였어요. 여러 가지 만족스러운 플라이트. 만족스러운 플라이트. 어. 광고는 아니지만 여러분. 광고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시켜 먹어보세요. 예, 뭔가 이게 있잖아. 다른 의미로 인플루언서가 된 느낌을 느낍니다. 나의 영향력. 내가 써올린 그 작은 라면 냄새가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준다. 여러분 편도 50만원. 둘이서 100만원이에요. 한국 가는 게. 그럼 방송에서 뭔가 얘기라도 해야지. 이게 맞아. 방송 컨텐츠로 써야지 좀 내가 좀 이게 되지. 맞아. 안 그러면 이거 돈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안 그래? 어, 그래서 얘기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조금 저렴해지면 항공표가 그 플러스 3kg는 용서해 주시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예. 항공권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3kg를 용서해 준 것 같다는 좀 의심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예. 그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잠깐 비유한데 올 때도 진에어를 사실은 원래 탈라 했는데 시간대가 좀 안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싼 항공사가 티웨이 항공이 있었거든요. 티웨이. 내가 이걸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 티웨이 항공이 얼리버드 슈퍼 폭탄 세일인가 머시인가 해가지고 서버가 다운된 거예요. 티웨이 항공이. 저희가 미리미리 비행기표 안 사고 직전에 사려고 했는데 그렇죠. 전날에 계속 홈페이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확인해도 안 돼. 점심때도 안 돼. 저녁에도 안 돼. 저녁에도 안 돼. 티웨이를 못 사니까 이게 시간대 맞는 거 찾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대한항공 그냥 편도 타고 왔어요. 예, 대한항공. 기승전 한진. 대한항공도 비싸더라고요. 올 때도 1인당 48만원인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을 둘이서 삿포로 왕복을 했는데 합치면 얼마냐? 거의 200만원 썼네요. 둘이서. 예전 같으면 이거 유럽 갈 돈이다. 이걸 뭐 비즈니스 클래스 타서 이러면 내가 이런 말 안 하는데 여러분. 방송되고 얘기한 거 이해해 주세요. 한일간 넣어서 200만원 태웠다 이러니까. 코로나 전이면 그 1인당 왕복 10만원, 아 100만원이라고 하면 맞아 유럽이네. 유럽이죠. 대한항공은 뭐 기내식도 나오고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쯤 되면 알죠.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도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네. I love 한진. 예. 저희가 자주 한국 가기 때문에 예, 그 탑승기 영상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컵라면 맛은 다시는 못 느낄 것 같아요. 아 정말. 아침 점심을 굶고 동해안 상공 위에서 먹는 오짬. 그리고 따라오는 띵동. 따라오는 띵동. 라면 있을까 물어보자. 라면입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맛입니다.